네, 어저께 업로드했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래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추가해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또 진행 중인 내용이고 하니까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이게 뭐냐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요걸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팀 주피터가 진행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뭔지 좀더 선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가 요즘 뜨고 있잖아요. 핫하죠. 요즘 아주 국내외에 핫한 질병관리본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전자정부 아키텍처의 일단입니다. 그거 알고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여정부가 만든 전자정부 아키텍처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미국의 전자정부 아키텍처, 미국의 전자정부 아키텍처, Federal Government Enter 아 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당시에 요걸 모방한 거예요. 요걸 모방했는데, 요게 2006년도, 2005년도 뭐이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약 무려 15년 전 모방인데, 미국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복사본이 성공을 했어요. 복사본이 그 당시에 한국과 뉴질랜드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최근 한 4, 5년 전부터 에스토니아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한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비슷한 이름입니다. 유럽과 터키 인근에 있는 아니 러시아죠.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는 아 조그만 나라의 전자정부가 더불어서 이세개 나라가 상용화 수준의 이런 아주 드문 케이스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전자정부. 이거 한국의 전자정부는 그 토대는 참여정부가 만든 전자정부 아키텍처. 예, 요거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 주피터는 한국의 전자정부를 한 단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게 반자동 정부입니다. 세미 오토노머스 가버먼트, 반자동. 왜 반자동이냐니까 전자동이 아니라서 반자동이에요. 그리고 수동도 아니기 때문에 반자동입니다. 한국의 전자정부는 기존의 수동 전자정부라고 볼 수가 있죠. 정부 이거. 그리고 반자동 정부는 전자동 정부의 전 단계입니다. 전자동은 그러니까 전자동 정부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 마치 테슬라 자율 차량처럼 사람이 아니라 AI가 그 핸들 방향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전자동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전자동으로 가기 전 단계인 반자동까지 합니다. 반자동과 전자동의 코딩하는 도구도 좀 달라요. 반자동 정부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통적인 코딩, 뭐 펑셔널이든 아니면 OOP든. 펑셔널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고, 혹은 OOP, 예,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뭐 AI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 전통적인 코딩입니다. 이두 개를 합친 기술이 반자동으로 구성되는 것이고, 전자동은 반자동에 AI가 들어있는 거죠. 반자동 플러스 AI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 단계는 아니고 요 단계죠. 그죠? 그래서 전자여건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전자여건이 뭐냐? 이게 그냥 여건이 아니라 지난 에피소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자정부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냥 전자정부가 아니라 반자동 전자정부를 담는 그릇이에요. 반자동 전자정부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에 전통적인 코딩과 블록체인을 추가해서 사람의 참여를 최소화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것이 반자동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여건은 하나의 커다란 그릇이고, 그 속에 개별 정부 조직이나 공공기관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혹은 사회적 인프라 각각을 익스텐션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이 익스텐션은 크롬 브라우저죠. 크롬의 익스텐션과 유사한 익스텐션. 뭐 크롬이나 혹은 파이어폭스나 그죠?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의 익스텐션과 같은 것이 전자정부에 담긴 이 각각의 인프라들입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를 구성하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가 지금 현재 22일 현재 백엔드 골격 작업을 완료한 익스텐션이 반자동 국세청에서 한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뭐가 빠졌냐니까 항목별 세율. 항목별 세율. 그러니까 맥주에 부과될 세율. 맥주를 식당에서 팔 때의 세율과 편의점에서 팔 때의 세율 등등이 좀 다르죠. 10만 개의 가량의 수만 개죠. 수만 개 항목들의 세율 각각. 또 국가 재무회계 인프라. 또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분계자동화. 분계자동화 모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이것도 마이너스. 분계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 거래를 손익계산서의 항목. 좌변과 우변 항목으로 땅땅 밀어 넣는 거예요. 이것도 코딩하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릴까면 충분히 다 완성할 수 있고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사람들 손이 많이 가야 됩니다. 10만 개 항목 각각을 분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국세청이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화폐금융 인프라도 마찬가지 완성을 했습니다. 표준은행과 표준화폐죠. 그러니까 화폐금융. 화폐금융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얘는 기존 국가의 그러니까 국가의 화폐 시스템, 화폐 제도, 중앙은행, 중앙은행이죠. 그렇죠? 중앙은행에 의한 중앙은행 기반의 국가 중앙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기반의 화폐 제도와 그리고 시중은행. 그리고 제2여신이나 3여신이라든가 여타여신, 여타여신 기관,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다 합친 겁니다. 합친 것이 국화폐금융인프라이고 요거는 더 추가할 것이 딱히 없는 상태까지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이번 주에 이걸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우리가 코딩한 데다 다 추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존 코딩한 내용, 기존 코딩 내용 요거 전자일근 에피소드에 아마 이게 80번부터 아니죠. 110번부터 125번, 130번 사이입니다. 에피소드. 에피소드 135번까지인가요? 35번까지에다가 뭘 추가했느냐니까 기존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있는 어떤 전자 서명, 퍼블릭 프라이빗 키 그리고 전자 증명을 추가하고 이걸 화폐뿐만 아니라 또 사물로 또 확장을 했어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제가 에피소드를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굉장히 재미있게 작품이 코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예쁜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단 은행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뭐 등기소 있잖아요. 등기소, 법원 등기소라든가 그러니까 혹은 자동차 등록 사업소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행이 왜 혹은 화폐가 왜 그걸 저기 차량 등록 사업소 기능을 제공하고 뭐 법원에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기능을 제공하는지 좀 궁금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것도 코드로 다 구성을 했으니까 그거 말씀드릴 게 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코딩할 내용들입니다. 요거 이제 현재 시점, 22일 시점까지 구성한 것이고 다음 달 말까지 코딩할 것은 국가보건의료인프라, 질병관리인프라. 질병관리본부를 반자동하는 거예요. 반자동. 교통물류인프라. 교통물류인프라는 기존의 차량은 사람이 운전하는데 만약에 테슬라와 같은 자율주행 차량이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차량의 주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국가 전체의 교통물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게 국가 교통물류 인프라, 교육 인프라는 반자동 학교 비슷한 거죠. 기존의 학교를 기존의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팀 기반의 학습 체제 한번 재구성해 보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팀 기반의 학습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지게 되죠. 학교라고 해서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공간이 아예 없어져 버리고 그냥
10명, 5명이 모여서, 임의로 모여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될 거예요. 어떤 건지.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코드를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지방행정 인프라니까 시청, 도청, 읍면동 사무소, 사법, 법원이죠. 법원이라든가 입법이라든가 중소기업청, 통계청 뭐 이런 등등을 코딩, 6월 말까지 코딩을 완성하려고 해요. 6월 말까지 코딩을 한다는 것은 요거는 뭐 그냥 골격 지금처럼 골격 코딩, 백엔드입니다. 백엔드 코딩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사용자 UI까지 다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향후 작업을 좀 정리를 할게요. 백엔드 코드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것 중에서 반자동 국세청의 항목별 세율 결정,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거고, 국가 회계 인프라의 붕괴 자동화, 그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었으면 그게 자동적으로 비용 얼마, 현금 얼마, 요게 나가줘야 된다. 붕괴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코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웹 UI, 각 익스텐션의 UI, 국세청 UI, 뭐 회계 UI, 중소기업청 UI, 시청 도청의 UI를 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라이브 뷰하고 그리고 뷰 JS 두 개로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 아니네, 9번째가 있네. 8번째 필드 테스트 준비를 좀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필드 테스트는 이제 각각의 각 인프라죠. 각 인프라의 필드 테스트입니다. 먼저 순서를 요 세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 세미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자동 국세청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라면 세무서 직원들, 세무서 직원이라든가 세무사 협회라든가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설명회와 기술 Q&A 시간을 가질 거예요. 가지고 그런 다음에 해외 전문가 그룹의 코딩 결과물의 성능 분석 의뢰. 예를 들어서 MIT나 스탠퍼드의 요 컴퓨터 보안 관련 연구소들이 있어요. 컴퓨터 보안 관련 연구소에 표준 은행의 보안 모듈, 표준 모듈 보안 모듈이면 수풀 아키텍처와 그리고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자, 이러한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해서 정말 위변조 불가능한 화폐 금융 시스템이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성능 평가를 의뢰를 하는 과정이 두 번째 단계고. 다음 세 번째 단계가 각 분야별로 필드 테스트 팀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와 공동으로 필드 테스트 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 혹은 뭐 내년 초까지라든가 이렇게 연말 특정 시점까지 각 테스트 항목별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여신 업무 혹은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 업무 등등을 한번 테스트로 실제 서버를 돌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앞으로 필드 테스트 준비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및 테스트입니다. 자, 그런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 목표, 궁극적인 우리 목표죠.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참여정부의 전자아키텍처를 한 단계 업데이트한 반자동 전자정부를 194개 국가죠. 194개 국가 각국에 전파하는 겁니다. 일단 무료로 전파를 할 거예요. 근데 1순위가 한국입니다. 1순위는 한국. 일단 한국에 먼저 적용을 해서 뭐 동작하는지 어떤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한테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상품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상품이죠. 판매 상품의 명칭은 방역전자여권이라고 하는 명칭이죠. 방역전자여권으로서 지난 에피소드 만들었습니다만 1 플러스 10 e-passport 이런 형태의 명칭으로 사실상 얘기는 국가라고 하는 상품,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상품을 194개 국가에 각각의 판매를 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로써 우리가 목표했던 지금보다 2% 정도 나은 세상, 그죠? 우리 오픈 AI 웹사이트 첫 페이지에 있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러니까